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 뭐 금화 티어고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 템으로는 곡궁을 한번 노려볼게요. 자, 첫 번째 템 지팡이 본. 자, 여기서는 일단 니달리가 두 마리가 떠줬는데 일단 한번 사볼까요? 사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템은 지팡이. 자, 이런 식으로 떠준다면 일단 앞라인에 지금 없으니까 앞라인을 사는 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요거 두개 사보죠. 자, 일단 유미는 냅두죠. 아, 결투가 뭐야? 지금 템이 결투가 쪽도 은근히 잘 어울리거든요. 라위 같은 거 일단 나와서 이거. 아, 야소 살걸 전판에. 아, 이거 전라운드에 야소, 이거 전상점에 야소 있었는데 좀 아쉽다. 야소 쪽 사보고 1, 2, 3, 4, 5 이기면 이자도 되거든요. 왠지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요거 라위 줄게요. 자, 근데 야소를 갈라 했더니 야소 이미 이성을 만나버렸습니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도 야소를 쓰고 있다면 잘안 나올 거예요, 아마. 자, 결투가 라비를 만들어버려서 일단 요렇게 사볼 텐데 상대방들 살짝 볼게요. 결투가를 가려는 사람, 일단 여기는 레벨업을 눌렀고요. 나머지는 없는데 이러면은 한번 노려주죠. 그래도 지금 5마리나 빨리 떠준 거기 때문에 노려볼 만합니다, 아직은. 자, 일단 또 졌는데 지금 초반에 지는 건뭐 상관없죠. 좀 이따 나중에 삼성 찍으면 세니까. 자, 이제 갑자기 야소가 멈췄는데 요거 팔기도 좀 애매하죠. 사결투가 빨리 넘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요렇게 마무리를 할게, 이자 못 받더라도. 오케이, 일단 또 졌습니다. 좋아, 요거 다 사놓자. 아, 이거 팔아. 자, 여기서는 일단 대검 쪽이나 장갑 쪽 먹어주고 싶은데 장갑을 일단 먼저 먹어볼게요. 자, 일단 야소가 떠줬고. 자, 운전자 이러면 수은 그냥 바로 주죠? 수은 줘도 될것 같아. 야소 잘 되고 있으니까 야소 쪽으로 웬만하면 할것 같고요. 행운 쪽다 팔아버리고. 너도 필요 없잖아. 자, 지금 넣었을 때 도움 될 만한 거. 선지자, 아니면 결투가. 없으니까, 그냥 CCG 하나 거는 거 넣죠. 오케이. 일단 사연패. 너무 달달합니다. 블라디? 이러면은 흡수자를 서는 게 맞겠죠? 지금 당장은. 요거 팔고, 여기서도 살건 없으니까 1코짜리만 사먹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1코짜리 사주는 이유는, 이제, 만약에 이 트패를 사놨는데, 다음에 이 트패, 다른 트패는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트패는 절대 안 뜨죠. 제가 사놨으니까. 그러면은, 이 트패가 뜰 확률, 여기에서 야수호가 대신 떠줄 수도 있겠죠. 제가 사놨으니까. 오케이. 일단 5연패. 너무 좋습니다. 5연패 3원이자. 피오라, 나서스. 요것도 일단 그냥 잡을 수 있고. 아, 이 친구 때문에 배치가 살짝 좀 그러네. 자, 돈 좋아요. 일단 1코짜리 또 사고. 애검 좋아. 자, 살짝 돌려볼게요. 살짝. 살짝. 아, 원하는 게안 떠. 살짝. 어? 살짝. 야, 소 마리 좋아요. 살짝 한 마리만 더 뜨자. 일단 이게 맞겠죠. 이게 맞고 천천히 50팁으로 할게요. 왜냐면 지금 돈이 많고 아직 저는 5연패이기 때문에 좀더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팔고 필요 없는 거 다시 팔고. 일단 여긴 이긴 거 같은데 여긴 행운이거든요. 그나마 가장 약한 데를 이긴 거 같습니다. 다음 턴에 웬만하면 야수 삼성은 찍고 싶네요, 이러면. 어, 좋아, 좋아. 잠깐만. 너 팔고, 너 팔고. 자, 지금 찾아야 돼요. 제발. 아, 요거 쓰면 좋거든요? 야소가 떠줘야 돼, 근데. 그래야 좋아. 아. 아, 좀 더? 진짜 마지막? 아, 이것도 넣어야 되는데. 요거 일단 지금 무리해주는 거는 이제부터 절대 안질 거예요.
3라운드 그래가지고 일단 레벨업 달려줬고 지금부터 일단 5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3원 이자씩 계속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뭐 지금 레벨업 한 거 돈 별로 아깝진 않죠. 피 관리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삼성 찍었을 때 웬만하면 안 지는데 레벨업을 누르면 더 안 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우 이것까지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잘 떠준 거고 지금 5결 투가라 살짝 불편할 수도 있지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요런 식으로 그냥 배치해주시면 깔끔하죠. 야소 약간 두 번째 나서 빨리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첫 번째 어그로는 안 끌리는 얘가 신성이니까 뭐 돌리는 것도 있고 얘가 버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앞라인 해주고 얘가 뒤에서 힐 한번 해줘가지고 둘 다 힐 촥 해준 다음에 얘네 뒤에서 어그로 아니 딜 그리고 얘는 뒤에 살짝 어그로 이런 느낌. 일단 야소가 흡수자도 섞여있고 피흡템이 없더라도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흡수자, 이흡수자를 섞어주면 피흡수단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중반 단계 얘가 삼성이면 데미지도 있어서 괜찮습니다. 극딜템으로 가자. 저는 지금 뭐 6결투가 바로 섞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 극딜템 인피 줄게요. 자 여기서는 일단 바로 인피 줄 거고요. 저는 좀 극딜템을 좋아해서 일단 이렇게 줄 거고 뭐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런 거 뭐 섞어주면 되는데 지금 요걸 빼고 넣어도 되긴 해. 근데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할까? 얘네 앞라인이 이성작이 잘 돼가지고 괜찮을 것 같기도. 뭐 차라리 얘를 이렇게 하고 요런 식으로 일단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극딜 야소 얼마나 강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찌르면 죽어. 삼성이기도 하고 찌르면 턱 찌르면 일단 죽죠. 아 불안한데? 실드 일단 좋았고 나이스 피흡하죠 이거. 이거 칼리스타도 삼성 찍고 뭐 템 남는 거 잘 주면은 되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주면 좋고 삼성은 웬만하면 야소를 봐서 좀 여유롭게 3라운드 4라운드를 버티고 뭐 8레벨 찍고 삼성작을 다 해주면 좋습니다. 그때 뭐 요네나 리신 같은 거 찾아줘도 좋고요. 자 일단 야소 풀피로 다시 한번 이겨줬고 지금 야소 삼성 찍으니까 뭐야 지는 덱이 없죠? 이런 식으로 야소 삼성 찍은 걸로 피관리 계속하면서 돈관리도 해주면서 8레벨에 얼마나 요네랑 리신을 빨리 찾아주냐 그 차이로 이제 야소 덱이 순방하냐 못하냐 이것도 갈리기도 하고 일단 요네를 찾아주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리신 같은 거랑 칼리 잘 뜬다. 이거 결투가 안 겹치면 되는데 아까 결투가 한 명 겹치는 걸로 봤거든요. 여기 아마 학살자 쪽으로 틀겠죠? 칼리를 쓰고 있는 사람은 없다. 요즘에 칼리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광신도 섞고 빌드업으로 쓰고 루난 주고 쓰고 근데 이 판에 칼리가 없으니까 아예 없거든요. 이러면 삼성작을 보기가 훨씬 쉬워지니까 저로선 좋겠죠. 와 뒤집기인 줄. 요거 두 개 팔고 어? 진짜 뒤집기? 이러면은 결투가 하나 또 넣을 수 있고 자 여기서 일단 요거 사보고 레벨업만 천천히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넣을 거 넣을만한 거 그나마 유미? 유지력 조금 올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곡궁이 하나 필요한데 마법딜 많으면 칼리 융발 생각하자. 근데 다 주검 루난인데? 왜 이렇게 주검 루난이 많냐. 이러면 거의 막 물리딜을 쓴다는 소리죠. 케일이랑 이 친구도 있긴 한데 아직은 뭐 줄 정도는 아니고 저 이거 레벨업 천천히 할 겁니다. 8레벨 빨리 갈 거예요. 제발 지금 CC기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중인데 아 여기도 좀 세죠? 여기도 돈 모으고 있네. 굉장히 셉니다. 여긴 이성작을 너무 잘했어. 나서스도 일단 붙이고 이 나서스랑 블라델 빼주는 시점은 웬만하면 요네를 찾고 나서 그 전까지는 피흡수단을 좀 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일단 레벨업하고 선지자 신성? 광신도 신성 신비술사 이런 거 섞어주면 좋은데 지금은 넣을 게 요거 둘 중에 하나인데 요걸 섞냐 아니면 요걸 섞냐인데 그래도 결투가 섞여있는 거 쓰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주검 루난이 많기 때문에 이래를 쓰면은 무장해제를 잘 먹이겠죠. 제발 아 이거 자꾸 CC기 너무 많이 걸린다.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흡수자 피흡 하죠. 레벨업 모르가나로 쓰면은 사선지자가 되네. 신성이 빠진다 요거 빼면. 아 살짝 애매한데
탈론으로 튼다? 그것도 나름 괜찮긴 해. 이거 일단 모렐로 주죠? 지금 당장 이 지팡이랑 벨트는 딱히 안 쓸 것 같기도 했어. 신성이 빠졌는데 요렇게 쓰자. 그래도 신성 하나 있으면 더 잘 버티긴 하니까. 일단 이기는 모습이죠. 레벨업.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초밥에서 요네 같은 게 뜨잖아요. 리신이나 요네 5코짜리 초밥에서. 그러면은 그런 거 먹는 것도 방법이겠죠. 저는 여기서 곡국 먹고 하려고 했는데 뺏겼으니까. 아, 그냥 이거 먹을걸. 비싼 거 여기서 저는 딱히 먹을 게 없거든요. 그냥 갚아 먹자. 일단 찍고. 이러면 6개월 투과를 넣는 게 맞잖아. 아, 저거 1회를 괜히 찍었나? 아니면은 이제 흡수자를 빼버리는 건데, 6개월 투과 넣으면 지금 확실히 세긴 하거든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자. 이게 맞겠다. 모렐로 지금 어울리는 애가 딱히 거의 없는 편이죠. 그래가지고 일단 이 친구는 좀 더 쓰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요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진짜 탈론 잘 뜨고 요네 리신 쪽이 아니고 뭐 탈론 쪽, 뭐 모르가나 쪽, 스웨인 요쪽이 잘 뜨면은 그쪽으로 틀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어? 진짜 뜨는데? 이러면 사업수자? 사업수자에 용발 주고 뭐 태블망, 아니 용발이 태블망, 그 뭐냐 덤블조끼 주고 뭐 쓸모없는 거 재조합하고. 요거는 어디 보자. 뭐 신성이나 뭐 암살자나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 케일이 아 세다. 모렐로 모렐로 죽었다. 어? 이거 몰라요? 죽였다. 아싸. 레벨업 잤나? 아, 이거 진짜 해야 되나? 너무 그쪽이 잘 뜨는데? 일단 뭐야 여기. 아, 여기 사기치신 분들이 너무 많아. 사미라, 올라프, 올라프 형 다 잘 뽑았어. 다 잘 뽑았어. 여는? 어? 포네? 포네 좋은데? 요거 일단 아직은 안 사볼게요. 얘네 지금 당장 그래도 이 친구 야소 쪽으로 좀 더 하고 싶긴 해요. 아, 돈 뻗네. 아, 한 번만 더 고민해보자. 아, 잠깐만. 아씨. 아, 얘한테 준 거 좀 아까운데? 이거 그냥 해야겠는데요? 탈론 쪽? 탈론이 떠버려서 이거 탈론 해야겠다. 그리고 이거 용발을 주고 그냥. 그래도 이 친구 키울 거니까. 얼심 주긴 싫은데 재조합을 해가지고 이 친구를 뽑을지. 잠깐만, 이거 필요 없는 거 팔자. 이 정도. 이거 만약에 요네나 리신 잘 떴으면 그냥 했을 것 같아요. 잠깐만, 탈론 하자 그냥. 이거 좀 아깝긴 한데. 나 이를 삼성각이었네. 뭐야. 일단 여기까지. 저 안 넣은 거 없죠? 암살자 타이크 안 넣네? 이렇게 주고 얼심을 주자 그냥. 얼심을 스웨인주. 오케이, 잘 자르죠. 그래도 필요없는 거 다시 팔고. 질리어는 팔게요. 이거 아니 좀만 가지고 있죠. 어차피 이자 못 보긴, 아 볼 수 있긴 한데. 요거 만약에 선지자 모르가나 같은 거 뜨면은 요거 내리고 요렇게 바꿀 거라. 모르가나까지만 일단 이성 찍을게요. 모르가나가 안 뜬다고? 탈론 일단 저거 사야 되긴 하는데. 나 1회를 하나 빼도 되네? 이렇게 하고 암살자 하나 넣을게요. 그래도 이 친구 템 좋으니까 암살자 하나 정도는 괜찮고. 여기 뭐지? 사선봉? 사선봉? 꿀쳐 이거? 템 좋아가지고 뚫어버려. 올라프만 자르면 돼 여긴.
블라프 잘라. 왜 못 잘라? 아, 이거 탈론 살게요. 선바짜 뜨면 삼성각 잘 보이죠? 이거 그냥 모르가나 먹죠? 이거 이성 안 되면 진짜 안 좋아. 근데 이 판 왜 이렇게 진짜 사기꾼들이 많은 것 같지? 아닌가? 어떻게 케릴 삼성이 올라프는 3명 겹쳤는데 2명이 이성을 4라운드 중반에 그냥 둘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고 여기 탈론 겹쳤고 여긴 자야 삼성. 아니 뭐야 이거. 일단 리롤 해볼게요. 아니야. 아 올라프 지금 이성이 2명인데 뜬 거야? 요것도 말이 안 되긴 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천천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못 이기는데 웃기감이야. 절대 못 들어. 어? 날 뚫리네? 절대 못 들어. 와 템도 진짜 좋다. 행운이었나? 아 행운이다. 여긴 행운이었어요. 이해된다. 어 근데 템도 너무 좋죠. 진짜 수은 총검 정송 카타에 캐넨 템도 진짜 좋고 자야 템도 이 정도면 되게 좋죠. 자 리롤 삼성. 일단 원컴은 안 나잖아. 선지자? 선지자네? 이러면은 요거 팔고 질리언으로 바꾸면 광신도까지 일단 되는데 아까 팔아버렸고 요거 일단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탈론을 포기하고 어차피 겹치니까. 어 뭐야 탈론 어디 갔어? 여기야? 아! 아 괜히 팔았나? 아 여기야.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일단 잘 잘라요. 케일한테 날라가야 돼. 아 제발 안 가야겠다. 이거 그냥 살게요. 그래도 이거 노는 거 좀 불편하니까. 아 많이 잡았다. 사고. 그리고 저도 나름 잘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잘 뛰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 여기는 여기가 진짜 평범해. 너무 그냥 평범해 보여 너무. 그죠? 근데 여길 보면 와 소리 나오고 여길 봐도 어 적당히 와 소리 나오고 여길 보면 와. 근데 날 보면 대조합이나 할까? 어? 좋은데? 아 이 얼심을 제조합을 할지. 잠깐만 근접이 많을까? 근접이 많지 않아 이거. 얼심 얼심. 아 이거 나중에 여기 암살자 만나면 좋긴 한데 얼심 요거만 제조합하자. 요거 스웨인템 떠라. 이 정도면 양. 자 암살자 만났습니다. 일단 모르가나 띄워줬고 여기는 스웨인이 궁 써주면 진짜 세. 과학이라 탈론도 세고. 자 탈론 여긴 이겼다. 여긴 쉽다. 여긴 귀엽다. 아까 그 케일이랑 자야를 만나봤어야 돼. 너무 귀여워. 저도 진짜 잘 띄운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잘 띄웠어. 자 리롤 어차피 구레몬 못 가니까 리롤 샥샥 해볼게요. 오르가나 질리언? 광신도 잔나가 3000이나 보호막을 걸었네. 일단 여기 아니면 여기 둘을 만나는데 어차피 아 그냥 아 이렇게 하자 그냥. 자 일단 좋아. 스웨인 띄워줬네. 아 이거 회피가 자꾸 뜨는 것 같은데 탈론. 자 이 정도면 진짜 만족이야. 여기 왜 이렇게 약하게 때려주세요. 합이 4등. 일단 이 판은 누가 와도 1, 2등은 절대 못하는 판. 인정하시죠? 일단 여기까지고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